네, 이번에는 1978년에 태어나신 무오년 말띠생 분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0년이 어떠한 운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재미로 봐주세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재미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 쥐화명이라고 해서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 네, 내풍황 나왔습니다. 네, 항상 주사위로 먼저 봅니다. 주사위로 먼저 보고요. 우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고요. 하반기는 내풍황괴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내풍황괴대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풍황은 굉장히 좋은 괴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천둥번개 아래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 천둥번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풍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천둥번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용암 같은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풍이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부분이고 노력을 해왔던 좀 힘든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끝내고 졸업한다는 의미가 사실 더 강해요. 이 내풍황 속에 들어있는 그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게잘안 되셨던 분들. 제가 언젠가 주역 타로나 주역을 봤을 때 말띠생들 리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계속 리턴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20년이죠. 리턴에 대한 어떤 강한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고, 아직 리턴을 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뭐 지방으로 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왔었는데,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돌고 돌고 돌아서 힘든 과정을 졸업을 하고, 드디어 이제 원래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는 거죠. 그게 2020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럼 이제 1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로식으로 보진 않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자신의 역량인데, 타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건 타로 껍데기만 입은 주역이에요. 제가 볼 때. 동전을 가지고 여러 번 던져서 하나의 괴를 얻는 거랑 지금 저는 그거를 그냥 과정만 간단하게 타로 카드 형태로 뽑는 것일 뿐이거든요. 네, 이제 12장을 뽑을 겁니다. 1년에 12달이니까. 예,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주역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제 운영 중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로 들어오시면은 그룹 과외라던가 필요하시면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개인 과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 링크로 들어오셔서 예, 그거 보시고 저한테 신청 문의해 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예, 저는 절기로 보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주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력으로는 1월이 아니라 2월부터 시작합니다. 예, 1월 시작할게요. 지금 1월 흐름을 보면은
소화 기제라고 해서 아직 본인이 목표한 것에 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2% 부족한 상황에 노력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입니다. 3월에는 택리스라고 해서 취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이직을 작년에 성공을 못 하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 지금 회사에서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거나, 일에 잘 적응을 못 하셔서 좀더 좋은 조건, 나은 조건의 회사로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3월 달에 이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더큰 목표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2월에 재취업에 성공을 못하신 분들은 좀더 기량을 갈고 닦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산소몽이라고 하는 갠데, 아직 내가 꿈꾸기에는 내가 아직 어리고 나 자신이 좀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치기 어린 어떤 상황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익히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났고 5월입니다. 5월에는 중건천, 6마리의 용이 떴고요. 예, 건이천이라고도 합니다. 6마리 용이 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때는 본인이 가진 힘이 탄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쭉쭉쭉쭉 나가시면 되세요. 더 배우시고, 더 노력하시고, 한결같이. 그러니까, 방해받는 일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제 6월입니다. 6월에는, 요거는 택지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6월에는 어쩌면은 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갈림길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가야 하나? 이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하던 일을 접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뭐 사주를 보러 다니시거나 좀 나이가 있는 연장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요. 7월은 지산겸이라고 하는 개가 났어요. 좀더 겸손하셔야 되시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7월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8월에는 또 지금 보시면은 5월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림만 지금 다르거든요. 중건천, 건이천, 이게 똑같은 괴예요. 그래서 8월에는요, 또한 차례 또 괜찮은 운이 와요. 그러니까 방해받는 것이 없고, 공간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있어요. 뭐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예술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달이에요. 여행을 가셔도 좋고, 영감도 잘 떠오르고, 창작이나 기획하시기에도 더없이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로 넘어갔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천지부라고 하는 개거든요. 천지부는 소통이 잘안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괴예요. 하늘과 땅이 소통이 잘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직장에서 뭔가 대화가 잘안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막힘이 많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그냥 사막에서 떠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뭐 사이트를 좀 키워 오셨는데, 여기 회원들하고 소통이 잘안 되고, 허공에서만 떠도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로 넘어가는데요. 10월달은, 산화비라고 해서, 요것은, 산화비는 굉장히 괜찮은 괴예요. 앞달에 좀 힘드셨더라도, 이거는 이제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든가 실적이 나오는 달이거든요. 뭔가 결실이 이제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1년 동안 애정전선에서 이렇게 좀 다사다난 하셨던 게 있다면, 이제 가을인 이 달에, 이제 10월이죠. 10월에 그 사람과 좀 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진전이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은, 수레둥이라고 해서 잘 되기 위한 일련의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동반됩니다. 조직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다사다난한 사건을 이달에 겪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연인과 어떤 결혼을 위해서 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깎아내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내는 과정이 아니라 필요한 성장통이죠. 그리고 이제 12월달,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달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곳은 어떤 게냐면 수풍정이라고 해서 더 많이 싸우시고 내면의 깊이에 대해서 좀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사이가 돼요. 이걸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에 좀더더 깊이 공부를 하시게 되고, 사람들과 좀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거나 그냥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에서 입춘 전까지 이때도 정말 좋은데요. 요 개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천풍구라고 해서 일과 어떻게 되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연인 관계로 빠지자면 거의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일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이제 1년의 흐름을 또 봤는데, 가장 마지막 게 좋았죠? 예. 천풍구 개가 참 좋았어요. 이제, 조언을 뽑아보겠습니다. 혹시 조심해야 할 것은 없는지. 운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봐주세요. 예, 풍지간이 나왔습니다. 예, 1년을 너무 잘 됐다고 해서 또 마음 놓지 마시고, 또 너무 안 풀린다고 해서 더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살펴보라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던 일이 있었다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힘드셨다면, 내수해라고 해서 해소가 돼요. 풀려요. 고민하던 일이 풀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멀게만 느껴졌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제 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화수미제인데, 화수미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바라는 목표까지 가려면 많이 멀었다. 더 배워야 한다. 이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자세죠. 겸손하셔야 되고.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2020년 경자년은 별탈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는 다른 띠에 비해서 이렇게 막 놀랄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번 닥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모호년생 분들은 저는 좀 평타를 치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또 1년 뒤에 어떻게 또 피드백이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봐주시고, 지금 제가 올린 게 2019년도 7월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 달에 보시거나 아니면 2020년 지나서 2021년도 2월 달에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1년이 어떻게 됐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좀안 맞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올린 거니까 많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쁜 것은 되도록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좋은 것만 많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